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종종 하곤 하죠. 그렇다면 정말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사를 알고 있어도 말이죠. 우리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집단 지성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약 80여 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죠.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의 주요 참패로 알려진 임팔 작전을 우리가 직접 진두지휘해 볼까 합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자원의 보고였던 동남아시아를 석권한 일본군은 1942년에 버마까지 성공리에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예상보다 싱겁게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동남아시아 전역에 있던 일본군의 사기는 무섭게 치솟았죠. 일본군은 이참에 인도를 장악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임팔을 골랐는데요. 임팔은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물자를 공급하던 주요 보급로였죠. 중일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하나만으로도 벅찬 상황 속에서 양면전선을 수행하고 있던 일본군에게 중국의 지속적인 물자를 제공하는 보급로 차단은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임팔만 점령한다면 중국에 제공되는 물자 보급로를 끊어 중국군의 전투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 일본 대본영에서는 21호 작전을 준비하여 전쟁 조기 종결을 기대하며 인도 동부에 대한 침공 작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공격하진 않았고 태평양 전선의 병력을 집중하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방어선을 굳히기로 했는데요. 그때 영국 공수부대가 버마 서북부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실시하고 연합군 정찰부대가 일본군의 감시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것을 대대적인 공세의 시작이라 판단하고 재편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도를 야심차게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44년이었죠. 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1942년 초에 공격했으면 1944년보다 훨씬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왜냐하면 1942년에는 동남아 전선에서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영국군이 패퇴한 상황이어서 영국군의 전력이 많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에는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전력을 다시 가다듬고 일본의 절대 국방선인 북마리아나 제도 코앞까지 연합군이 당도한 상황인지라 동남아 점령지대와 일본 본토와의 해상 운송로가 끊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본군은 역공을 가해 인도를 침공할 것을 대대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작전에 투입될 일본군의 병력은 일본군 버마방면군 제15군 8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만 2천 명 정도 되었죠. 그에 비해 영국군은 3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임팔 일대의 방어선을 꾸린 상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승리한 일본군에게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침공을 개시하죠. 이때 당시 일본군의 보급 품량은 56만 톤 정도였습니다. 다만 가동률까지 전부 계산하면 5만 7천 톤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부대의 보급 요구량의 24%밖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물자 운반용으로 말 1만 2천 마리, 물소 3만 마리, 끼리 1,030 마리 등 동물까지 동원하였지만 지형이 정글이었고 산맥까지 넘어야 하는지라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원시름이 펼쳐져 있었고 험준한 산악 지형이 존재했으니까요. 또 갈 수 있는 도로도 두 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물자 보급이 너무나도 어려웠죠. 당연하게도 영국군은 이 도로에 견고한 방어선을 꾸린 상황이었고요. 당시 일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방어선은 친대인강 방어선으로 꾸려져 있었는데요. 임팔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선제 공격을 가해 방어선을 앞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죠. 주요 거점 지역은 임팔과 코이마였습니다. 임팔과 코이마만 모두 점령하면 승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코이마 후방에 있는 디마푸르에는 영국군의 보급기지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레도라는 지역도 있었는데 여기는 디마푸르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고 철도가 연결된 상황이었죠. 임팔 작전의 목표가 중국으로 가는 물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니 최소 승리는 코이마와 임팔의 점령, 완벽한 승리는 디마푸르와 레도의 점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전방의 영국군 기지에는 다수의 보급품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보급품만 잘 약탈한다면 도로를 따라 임팔을 공략할 수도 있죠. 우다구치 레냐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임팔 작전을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의 결말은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